한해 교통사고 20여만 건, 수많은 교통사고 중 아이를 태우고 일어난 사고는 무려 13,000건에 달합니다. 사고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유아용 카시트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모든 유아용 카시트가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날 수가 없는 데라고, 카시트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카시트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생각을 한 거죠. 유아용 카시트는 자동차 충돌 시 아이를 자리에 고정시키는 안전벨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아용 카시트가 없을 경우 깨지기 쉬운 유리창도 아이를 안은 부모도 치명적인 흉기로 돌변합니다. 안전벨트도 없이 차량이 시속 55km로 충돌했다는 얘기는 4층 높이에서 어린이를 그냥 바닥에 떨어뜨린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어린이 시트가 없는 경우에 사망할 확률이 한 30% 이상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중엔 아이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다양한 유아용 카시트가 쏟아져 나오지만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좋은 것일까? 그걸 모르고 사용을 했더라면 큰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군데에서 이렇게 정확한 전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카시트 품질 정보. 우리 아이를 위해 엄마 아빠들은 어떤 유아용 카시트가 더 효과적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소비자 고발이 특별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고발 오유경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아용 카시트. 현재 시중엔 국가안전기준을 통과한 약 30개 브랜드의 70여 개의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소비자와 판매업자는 한결같이 이들 중 어떤 제품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생명을 더 잘 지켜줄 수 있는지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유아용 카시트의 품질 정보. 오늘 소비자 고발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카시트의 품질을 비교 평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유아용 카시트의 모든 것을 전격 공개합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 검진을 받기 위해 먹기 싫은 수면제를 억지로 삼킵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뢰 있는 일인데도 올해 4살 우타기는 여지없이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우타기의 병원 생활이 시작된 건 4년 전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사고로 인해 우타기는 뇌의 경막이 파손되고 출혈이 생기는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꾸준히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언제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현재 우측에 편마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을 쓰지를 못하고 보행은 거의 가능은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고 그런 상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지 발달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제 또래 나이보다 한 1년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타기가 생후 50일경 되던 무렵에 갑작스런 교통사고. 엄마는 그날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부딪힌 상태라서 저도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고 막 이렇게 운전석에 부딪히고 하는 사이에. 건강검진을 다녀오던 길에 우타기를 안고 유아용 카시트가 없는 택시에 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채 100m도 되지 않아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상대방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일. 시속 20에서 30km 사이에서 일어난 경미한 충돌이었고 택시기사와 어머니는 모두 무사했지만 우타기는 달랐습니다. 얘가 외상이 없어서 별로 심하게 다친 줄도 몰랐었어요. 전문가들은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통상 어머니가 아무리 교통사고에서 자기가 어린이를 꼭 자기 애를 꼭 안고 있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는데요. 뭐 20km에 30km의 낮은 속도에서의 충돌 시에도 아이의 몸무게는 5kg 미만의 작다고 하지만 엄마 몸무게 50kg 정도 내외가 그에 더해지다 보니까 아이는 자기 몸무게 10배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 제작진이 직접 아이의 역할을 대신할 더미를 안고 교통사고가 난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초고속 영상입니다. 어른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아기는 앞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힙니다. 친구들이 한창 밖에서 뛰어놀 나이. 우타기는 벌써 4년째 모든 일상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손발에 쓰지 않는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하루의 대부분은 재활치료에 힘씁니다. 이거 하지 말고 예쁜 손으로 엄마가 이래 데리고 타다가 잘못했으니까. 보물 같은 첫 아이. 엄마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항상 애한테 미안하지요. 차량 운행 시 착용이 의무화된 유아용 카시트. 실제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을까?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아이를 품에 안고 있거나 앞좌석에 태우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 사람이 공간이 좀 부족해서 관찰을 안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항상 태우고 다녔으니까. 살려고 애정해. 2시간가량을 지켜본 결과 아이를 태운 차량 253대 중 카시트를 이용한 차량은 48대로 19%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도 저희가 조사할 때는 11.6% 정도가 나왔고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8.9%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조사했던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6.7%가 나와서 실은 시내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0대 중에 한 8대 정도 착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부모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5살, 3살 아이를 둔 정은 씨는 지난 여름 아찔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그때를 생각만 해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차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였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 놀이공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반대편 차량을 깜빡 보지 못한 것입니다. 차량은 수리비가 천만 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엄마 역시 다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사했다는 거 하나가 정말 크게 다행이었어요. 제가 뭐 평소에도 카시트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항상 사용을 하지만 그때 만약 카시트가 없었다면 아이들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돼요. 솔직히 정말 차에서 튕겨 나갔거나 크게 다쳤거나 그랬을까 봐. 가자.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 집까지 20분 남짓한 가까운 거리에서도 정은 씨는 여지없이 아이들을 카시트에 앉힙니다.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로부터 유아용 카시트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카시트를 사용하길 정말 너무 잘했구나. 이거 하나는 정말 내가 너무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그래서 꼭 카시트를 채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유아용 카시트는 어떻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일까? 차량 충돌 시 카시트는 아이를 자리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에게 치명적인 부상이 올 수 있는 부위인 머리와 목,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애들의 경우에는 머리가 전체에 그 몸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골격이랑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크게 되면은 머리가 흔들려서 쉽게 말하면 목뼈의 상위부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설계된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품인 유아용 카시트. 시중에 나오는 수많은 유아용 카시트 중 구매를 결정할 때 소비자는 카시트의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을까? 안전성이죠. 뭐 첫 번째는 탔을 때 제일 안전하게 딱 잡아줘야 되니까 안전도가 확실한가 아닌가 그런 걸 많이 보고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아기가 타고 있는 거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카시트를 구입할 때 안정성을 첫 번째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카시트를 고르기 위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카시트의 디자인이나 가격은 비교할 수 있지만 어떤 카시트가 더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선 쉽사리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져봐야 되고 한 군데에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없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생활 필수품이 되었는데 정보는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또 잘못된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아용 카시트 판매업자도 어떤 제품의 성능이 더 나은지 비교 정보가 없어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항상 물어보는 건 겁니다. 어떤 카시트가 제일 안전해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카시트가 더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입해서 사용을 제대로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안전은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KBS 소비자고발팀의 유아용 카시트의 성능 비교 실험을 위해 국가 인증기관과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등급이 굿이든지 뭐 마지노블이라든지 아니면 엑셀런트라든지 이런 등급을 매겨가지고 일반 소비자가 그 자료를 보고 이 제품을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평가를 하는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안전시험의 권위자 한국기술교육대 윤영한 교수. 100km 달리다가도 충돌 직전에 급브레이크 밟거든요. 그럼 보통 55에서 60km의 충돌이 가장 많다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충격시험도 그 속도에서 하는 거지. 카시트 성능의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할 대덕대 자동차학부의 이호근 교수.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 기준은 시장 점유율일 수밖에 없다. 실험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하우의 김원일 변호사 등 7명의 전문가. 이들은 과학적이고 공정한 시험을 위한 제품 선정과 시험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16개 유아용 카시트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품질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죠? 지금 보시는 이 카시트들이 우리의 품질 평가 대상인 16개 제품들인데요. 일반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일본과 유럽 등 해외에서 하고 있는 품질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 성능을 전격 비교합니다. 유아용 카시트 성능 비교 실험은 모두 4가지